안녕하십니까. 5월 9일 목요일 희양수산입니다. 그저께 바람이 좀 불어서 배들이 많지는 않네요. 4척 700의 상자입니다. 소형 두척, 안강만 두척. 고기들은 선도 좋고요. 물어, 참돔 40미, 30미가 많더라고요. 최근에 20미부터 보통 상이 많이 올립니다. 황석어, 제철 맞은 황석어고 중화새우 두 가지가 어제 이어서 좀 나왔습니다. 갑오징어 있고요. 10미부터 30미까지. 우럭이요. 좀 의외로 인기가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냉동 보관이 가능하니까 인기가 많아요. 상인들도 냉동으로 손질해가지고 많이 넣어놓습니다.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넣어놓고 가자미류. 가성비가 좋습니다. 최근에는 가격이 저렴해요. 갈치들은 단가가 좀 있습니다. 중간짜리들은 손가락 한 3개 넘어가면 한 마리 한 2만원 꼴. 그건 이제 3.5지 딱 3.5지 통통해 가지고 25,000원 한 마리당 대략 그렇게 보시면 돼요. 황석어하고 우럭, 참돔. 참돔은 다 횟감 됩니다. 우럭도 횟감이 돼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냈던 손님 연락 오셨는데 처음에는 우럭이 크다고 달리셨는데 한쪽 썰어 먹고 구워가지고 곰탕 같이 해서 드셨다고요. 참돔도 사이즈 큰 것들은 저런 것들 있잖아요. 신미 이런 것들 곰탕 같이 뽀얀 국물 납니다. 한참 끓여버리면 잡어들, 갑오징어, 아귀하고. 여름엔 저렴하죠. 겨울에는 단가가 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좀 가격 저렴할 때 드셔보는 것도 괜찮죠. 아귀는 어차피 기름이 있냐 없냐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살이 좀 퍽퍽하니까 요 계절에 또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가자미하고 황석어, 은평선이 딱돔 30미짜리 꽃게하고. 꽃게가 화로보다 사실은 단가가 좀 있어요. 선호가 국물이 더 좋습니다. 단맛도 좀 더 좋다고 하는 어른들 많이 계시고요. 화로는 지금 가격대가 괜찮아요. 화로는 좀 저렴한데 선호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CR도 틀리고요. 그 씨알이 꽃게는 중요해요. 1kg에 몇 마리 올라가냐에 따라서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사실 그 화로 같은 경우는 4마리 5마리짜리 올라가는 것들은 가격 저렴하고요. 이런 것들은 이제 2마리에서 3마리 올라갑니다. 무게가 좀 더 있죠. 자, 농어도 조금 있고요.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은 더 많을 것 같고요. 오늘도 고기들은 선도는 아주 좋습니다. 다음 주 한 중순까지 배들은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. 안강만 어선 기준입니다. 자,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. 좋은 날 되십시오.